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짜잔. 자, 오늘 오랜만에 용자물 레트로 왕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용자왕 가오가이거 되겠습니다. 카카카 카카카 가오가이거 제가 보여드릴 첫 번째는요, 보시다시피 일본말이 많이 써있죠. 한국어는 구하지 못했고 제가 일본 제품으로 구했는데요, 가오가이거 골디맥 핫본이랑 흰 제이더를 준비해봤습니다. 뭐 박스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추억에 우리가 갖고 놀던 옛날에 그런 장난감스러운 박스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녀석도 핫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다. 합체도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공이죠. 사자왕 가오가이거의 가오가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 녀석이랑요, 요 녀석들 요렇게 뭐 요렇게 나와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97년에 방영돼서 거의 중학교 2학년 뭐 3학년 이 만화영화를 그래도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워낙 또 이런 용자물 로봇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게 봤고, 주인공이죠 가이가. 이 갈레온과 합체를 해서 가이가가 되는 거잖아요. 퓨전을 한다고 해야 될 텐데, 요거 그냥 이렇게 사자입니다. 사자라고 칩시다. 아, 여기 뭐 이렇게 있으니까 와, 와도 안 해? 설마? 와 하잖아. 와 하니까 꼬리도 보이잖아요? 다리 4개 있고? 사자입니다, 사자. 좀 어색해도 변신시켜 볼게요. 돌려서 내려주면, 그리고 여기 딱 들어주면은 가이가의 얼굴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네, 이 사자 이거 꼬리 넣어주고 펼쳐서 가이가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약간 DX 완구치고는 좋은 게 뭔가 이런 동작들이 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오가이가 합체한 것도 좋았지만 저는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DX 시리즈가 원래 좀 그렇긴 한데 잘생기지는 않았네요. 양발 벌리기나 양팔 벌리기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사자 때는 조금 볼품 없지만 그래도 로봇으로 변신했을 때는 꽤나 멋있다고 생각이 되고, 가오가이거의 합체 3대 머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텔스 가오. 아, 이 스텔스 가오. 가오 많이 잡고 있죠, 지금? 보시면 헬멧이 숨겨져 있고요. 라이너 가오. 기차. 신칸센도 아니고, 뭐 약간 그죠, KTX 아니고, 이런 느낌. 그리고 드릴 가오. 요 녀석들이 파이널 퓨전을 하는 겁니다. 파이널 퓨전 한번 해볼까요? 떼주고 이렇게 내려주면 다리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쏙 들어가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팔을 이런 식으로 뒤로만 넘겨주면 이 구멍에 이 라이너 가오가 들어갑니다. 와, 이거 멋있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쫙 들어가서 슈 하면서 슈 하면서 증기를 확 내뿜잖아요. 브이자로 꺾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게 팔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얘를 일단 꽂을게요. 이 들어갈 때 이 느낌. 여기서 이제 스텔스 가오가 합체를 하면 되는 건데요, 팔을 이제 빼줍니다. 이 두 개가 팔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멋있었던 게, 얘가 나오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회전을 하면서 나오잖아요.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나오네요. 얘는 그냥 나와요. 예, 너무 많은 걸 바랬죠.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얹어주면 들어가요. 이렇게 딱 맞게 되어 있고, 여기에 요 녀석을 씌워주는 겁니다. 씌워주고 이 사자 갈기를 이렇게 내려서 여기 앞으로 오게 해서 얼굴이 큰 가오가이거가 완성이 됩니다. 뒤에도 이런 식으로 다 가려져 있고요. 옆모습 또한 꽤나 훌륭합니다. 얼굴 연결되는 이런 부분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고, 여기서 디바이딩 드라이버라고 하나요? 얘네들은 주로 공구 같은 걸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이런 식으로 주먹이 낄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다 꽂아주고 벌 서는 것 같지? 원래 막 멋있게 해야 되는데 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죠. 골디맥인데요, 골디탱크의 깨알 기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포예요. 세 발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여기를 눌러주면 발사. 어디까지 가져볼까요? 와, 포를 쏘는 전차 느낌이지만 요 녀석이 이렇게 로봇으로도 변신하고 정의 황금 방치가 되잖아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 펼쳐주면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팔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얼굴 여기서 띡 들어주면 눈이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로봇가 완성이고요. 이 녀석 혼자서
오른팔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그 당시에는 뭐 좀 센세이션 했습니다. 로봇을 변신시켜 볼게요. 얘를 떼주고요. 여기 주먹이 하나 있죠. 주먹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주먹은 가동도 다 됩니다. 된 건가? 벌써? 맞아 맞아.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그리고 요 녀석을 떼주고 얘를 여기 끼워주는 겁니다. 와 무겁다 무거워. 엄청난 왕주먹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딱 열어주고 엄청 길게 해서 예전에 가지고 놀았던 그런 느낌을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이렇게 아 소리 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잡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느낌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원래 필살기 하기 전에 헤렌드 헤븐인가 이거 주먹 쥐는 거 복권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요 녀석입니다. 킹 제이더인데요. 다간으로 쳤을 때는 얘가 카옹인 거고 썬가드를 왔을 때는 슈퍼 썬가드 K캅스 제이데커로 왔을 때는 얘는 뭐 듀크 파이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세컨 주인공 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별로였어요. 이런 식으로 전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이 아크 제이더가 로봇으로 변신을 하죠. 얘가 빠지고요. 얘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고 내려주면 다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상체는 어떻게 돼 있냐? 얼굴을 쏙! 팔을 짠! 여기다가 얘를 이제 합체 딱 시키면 제이더는 이렇게 완성입니다. 너무 롱다리예요. 팔이 너무 짧고 상체가 너무 짧아. 이 녀석에서 킹 제이더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돌려주고요. 화살을 빼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포인트는 하체는 팔이 되고 상체는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됐다 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접어주고 내려주고 여기 꽂아주는 거예요. 삥 하면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다리를 자, 우와 다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통짜예요 통짜. 팔 역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네, 나와서 떼주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꺾어주면 팔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멋이 없다 하는지 알겠죠? 와 크기는 엄청 크다. 그리고 무기 이렇게 꽂아주면은 킹 제이더와 가오가이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 녀석들 외에도 가오가이거에서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는 레드건 블루건 아시죠? 썬더바이킹 초령신 경룡신 되게 좋아했고 그 녀석들은 안타깝게 구하지 못했고 볼포크 뭐 그 녀석도 없고 마이크 사운더스 13세 그 녀석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구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하실까봐 제가 또 엄청난 녀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좀 완구틱 했다면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디테일한 총합금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오가이거 GX68 골드맥 GX69 되겠습니다. 초합금은 반다이 제품이에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또 명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 녀석은 32,40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원 중반대 요 녀석은 19,44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원 초반대 지금은 물론 단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고 잘 나와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 막 트레이더스 이런 데 이거 널렸었거든.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저는 또 오프라인에서 좀 운 좋게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봤던 DX 시리즈랑은 거의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한참 갑자기 막 인기가 좋아져서 구하는 데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팔 각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차렷 자세랑 비교하면 가동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오가이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거 구입한 지 진짜 꽤 됐는데 여러분들과 와 이거 뭐 약간 건담처럼 네, 이렇게 따로 또 손이 나와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기 위해서 꾹꾹 참고 참았습니다. 설명서가 하나 있네요. 설명서를 보면서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낌은 DX 시리즈보다 좀 작다. 하지만 차가운 느낌이 좀 드네요. 우와 묵직해. 무거워 무거워. 이건 좀 사자 같지 않아? 이거 좀 사자 같아. 우와 엄청 무거워요. 요거는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헬랜드 헤븐 이렇게 손 주먹을 이렇게 깍지 끼고 있는 게 벌써 있잖아요. 그건 아예 여기 파츠로 넣어줍니다. 자 일단은 요 갈레온입니다.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좀 벌려서 자세를 좀 잘 잡을 수 있는 듯한 느낌. 꼬리가 여기 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요렇게 오 변신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꼬리를 넣어주고 똑같은 방식이긴 할 텐데 가동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돌려서 오
이런 느낌의 굉장히 묵직한 차가운 다이캐스트 느낌의 가이가입니다. 이렇게 주먹에 대한 이렇게 주먹 자유도도 굉장히 높아요. 펼쳐서 엄지손가락까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클로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려서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또 여기서 터치를 갈아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얼굴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두 개. 얼굴 떼지고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열어주면 투구만 남죠. 여기서 입을 벌리고 있는 파이널 퓨전 하는 요런 느낌. 파이널! 스텔스 가운은 아 이거는 얘를 뺄 수 있게 만들어진 파츠를 아예 넣어준 것 같아요. 세심함. 이거를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 대 더 샀어야 돼. 합체한 거 하나 넣고 분리한 거 하나 넣고. 요거는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그냥 이렇게 두동강이 나 있고 얘 힌지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이 두 개가 붙네요.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오히려 이 드릴 가구가 대박입니다. 이런 데가 다 다이캐스트여서 굉장히 묵직하고 이 캐터필러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함. 스텔스 가구 자체도 아까랑 다르게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막아놓은 거예요. 변신해. 이거 이제 안으로 넣어. 봐도 안 보여. 여기다 넣어. 안 보인다 이렇게? 지구 망위대 느낌의 GGG도 이렇게 금색으로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파이널 퓨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걸 아우 아프다. 그냥 무턱대고 돌리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그거라고? 이게 이런 식으로 뒤로 밀려서 잘 돌릴 수가 있게 요거를 떼서 다리를 좀 길게 요런 식으로 다리를 길게 만들어주고 고정시켜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열어서 이렇게 하고 닫아주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녀석을 네. 일단은 그대로 해가지고요 여기 넣을게요. 아 이걸 너무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렸네. 이걸 너무 빨리 했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넣어주고 요 녀석을 빼주고 굉장히 디테일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상태에서 여기 허리를 한번 봐주세요. 허리 쪽을요 얘가 들어가면은 땅 해서 허리가 늘어나요. 가이가 때는 머신이 작으니까 허리가 얇아도 되잖아요. 가오가이가 때는 허리가 좀 더 굵어져야 되기 때문에 라이너 가오를 넣으면 이 허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랑 고정 이렇게 딱 맞을 수 있게 너무 디테일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뭐 안 좋아할 수가 없지. 다시 이 팔을 빼주고요. 야, 너도 고생이다 오늘. 그리고 오우 이 묵직한 드릴 가오를 이대로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상체가 작은 가오가이거 변신 지금 단계고요. 여기서 밀어주면 혹시나 설마 이거 될라나? 네, 한번 넣어볼까요? 어? 아, 주먹 이것도 돌아 나오진 않는 거네. 그냥 이렇게 나오고 주먹을 따로 넣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스텔스 가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가오가이거의 얼굴 아까는 DX 시리즈 막 얼굴 되게 컸는데 얘는 두상이 적당히 예쁘죠. 요 녀석이 원래 이렇게 펼쳐지면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는 느낌이 된다면 요 녀석을 접어주고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변신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추가 파츠를 여기 넣어서 얘를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는 느낌입니다. 오 너무 예쁘게 소리 좋게 딱 들어갔고요. 이 녀석도 팔을 살짝 들어주고 얘를 안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다 움직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얘 헬멧을 들어가는데 헬멧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딱 씌울 수가 있게 그렇게 되면 눈이 딱 나오죠. 원래 눈이 없다가 그렇죠? DX랑은 상대단들만큼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변신을 했을 때는 너무나 멋있는 가오가이거 되겠습니다. 요거 에너지 충전대 디디딩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주면 와 그냥 일반 보통 완구는 아닌 느낌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되고요. 헬랜드 해군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손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유 좋아요 좋아요. 이 초합금은 가오가이거에 이어서 또 초합금은 골디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투명 이거는 골디맥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받쳐주는 스탠드인 것 같고 요 녀석은 해머 내리찍을 때 쓰는 그 못인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좀 가벼운 느낌? 엄청 큰 손도 하나 들어있고요. 이렇게 때려주면은 이제 요걸로 변하잖아요. 중공 골디언이
맞습니다. 일단은 골디탱크로 변신을 좀 시켜봐야 되겠죠. 그냥 여기 이렇게 꽂아주고. 와, 이 묵직함. 어우, 그래도 이게 나름 20만원이 넘는 건데 어느 정도 묵직함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퀴 다 굴러가고요. 로봇으로 변신을 한번 시켜볼게요. 다시 떼고. 우와! 이렇게. 뭐 일어나거나 하는 방법은 뭐 똑같네요. 그렇죠? 여기가 벼 있잖아요. 벼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채울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뒤에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딱 여기를 살짝 열어제끼고 꺾어주면 숨어있던 주먹이 이렇게 나오죠. 주먹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작아서 포징을 취할 수 있는 큰 주먹들을 좀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얼굴을 앞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올려주면 얼굴이 가동이 됩니다. 움직여져요. 팔도 이렇게 좀 벌릴 수도 있고 다리도 좀 살짝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반 DX 시리즈랑 다르게 이런 포징이 된다라는 거, 관절의 자유도가 좀 있다라는 거 훌륭합니다. 이제 변신을 또 시켜봐야 되겠죠. 이 망치는 또 얼마나 또 대단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주먹 이제 넣어주고요. 이렇게 돌려서 내리고 넣어주고 올려주고. 아, 그 변신 장면 아직도 기억납니다. 푸쉬익 하면서 주먹이 웅장하게 등장을 하죠. 다시 가오가 이거 나오고요. 추가 파츠가 있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추가 파츠를 꽂아줍니다. 그래야 이걸로 얘를 넣어주는 거고요. 이 녀석은 사실 굉장히 묵직하기 때문에 팔이 남아날 수가 없어요. 팔이 이만한데 좀 이거 어떡할까. 팔이 이걸 들 수가 없어요. 이 팔을 이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스탠드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뽑아내면 엄청난 크기의 해머가, 아까보다 이제 해머가 더 커지고요. 왜 이게 스프링 달렸나 했더니 요거를 누르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 이거 역시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올라가서 이렇게 접힐 수가 있잖아요. 내려주고 여기를 내려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 울고 든 해머가 되는 겁니다. 어우, 이걸 잡는다고? 이 손은 변신할 때는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손이 좀 작고요. 이만한 손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큰 손을 껴야 요 녀석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일단 여기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얘를 꽂아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도 주먹 파츠가 많기 때문에 펀치 날리는 것도 할 수 있고 요거도 이렇게 빼가지고요. 요거 이렇게 꽂으면 요런 녀석을 끄집어내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X 시리즈 요 녀석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의 디테일 차이인지는 아실 수가 있겠죠. 오늘 킹제이더와 가오가이거 골디맥까지 다양하게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도 가오가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